경기 시작됐습니다. 양팀의 첫 번째 세트 오늘 강민선 주심, 오영재, 임경부 심께서 수고를 해주십니다. 자, 먼저 적의 진영이 보이네요. 아, 오늘 헤어스타일을 정말 노란색으로 유니폼에 맞춰서 네. 아, 염색을 하고 네. 정말 더욱더 눈빛이 날카로워진 네, 김정우입니다. 예, 원래 이제 그 처음 복귀전 치렀을 때는 머리 스타일이 달랐었죠.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유니폼 색깔과 똑같이 이제 머리 색깔을 맞추니까 훨씬 더 세련돼 보이고요. 네. 네. 자, 그리고 상대하는 허영무 선수의 진영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허느님. 예. 네, 요즘 분위기 굉장합니다.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이길 것 같은 그런 포스를 예, 무심 풍기면서 최고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랭킹만으로 보자면 허영무 선수는 캐스파 랭킹 4위. 최상위권이죠. 아, 그럼요. 김정은 선수는 84위. 너무 오랜만에 돌아왔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 CJ의 투수. 네. 아, 특히 WCG 무대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 선수단, 네, 선수들 다 같이 이 경기 지금 프로리가 함께 지켜보고 계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제 그 좀 떠났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순위가 많이 낮아져 있는 그렇죠. 예, 그런 그 상황인데. 어, 김정은 선수 복귀한 이후에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 사실 복귀하기 전에도 팀에서 이제 다시 예, 연습을 하고 있을 만한 이런 시점에서도 어, 김정은 선수가 팀 내에서 정말 잘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었는데 그 이야기가 허언이 아니라는 듯이 자, 게이트를 먼저 짓죠. 네, 그러네요. 예, 선게이트 플레이. 대각선 방향입니다, 지금은. 그렇죠. 네. 이런 플레이가 그렇게 좋은 플레이는 아니죠. 아무래도 예, 파일런 짓고 더블 엑서스보다는 어려운 운영입니다. 맞아요. 나쁜 빌드는 아닌데 네. 굉장히 어려운 운영이에요. 네. 그렇죠. 운영의 어떤 그 묘미를 좀 살려야 되는데 삼성전자 칼의 그 프로토스 유저들이 이런 식의 게이트. 빌드를 예, 나 투게이트까지 이렇게 게이트를 먼저 가는 빌드를 유독 삼성전자 칼의 선수들이 가끔 써요. 네. 송병우 선수도 이제 그렇죠. 역시 그렇죠. 예, 서킷 브레이커에서 한번 쓴 적이 있고요. 굉장히 네. 좀 클래식한 이런 그 경기 운영인데 대각 방향입니다. 자, 이것이 허영무 선수에게는 약간 좀 아쉬움으로 네, 김정우 선수 때 응원하시는 팬 여러분들이시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오, 복귀해서 오. 다시 한번 또 김정우 선수를 응원할 수 있게 돼서 많은 팬분들이 또 좋아하고 있고 일단 허영무 선수는 대각선이기 때문에 질럿을 어느 정도 압박을 하고 원래 이 허영무 선수가 여전에도 이런 경기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질럿을 약간 숨겨놨다가 한 번에 뭐 질럿 세기 타이밍에 나가서 좀 압박을 한다거나 이렇게 상대방을 속일 수 있어야겠죠. 네. 자, 일단은 뭐 정찰 가까운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당연히 더블 넥서스를 하겠거니라고 90% 이상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네, 그것에 대한 의표를 찌르기 위해서 지금 투게이트웨이를 지금은 시도를 했는데 일단 투게이트웨이 질럿 찌르기 뭐 질럿을 숨겨서 이제 출발을 시키든 세기부터가 일단 출발이거든요. 세기까지 이제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이제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좀 줄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아, 나머지 이제 추후에 출발하는 질럿이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질럿, 첫 번째 프로브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 앞서 예 네. 축하 무대를 꾸며주셨던 아, 레이티. 아. 네. 이쁘네요. 참 예쁘신 분들이네요. 네. 네, 어쨌든 질럿 올라갔습니다. 네, 질럿 한 길을 일부러 살짝 우회해서 상대방의 오버로드 시야나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도 보였었고 김정은 선수가 여기서 당황할 수 있을 만한 빌드를 썼고 네, 저글링이 스피드업 되기 전 또 저글링이 모여있기 전에 질럿 세 개째 가는 게 이게 굉장히 날카로운 겁니다. 그럼요. 그렇죠. 첫 번째 찌르기. 나머지 뒤에 질럿이 지금은 센터 중앙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지났죠. 예, 이미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원주가 원프로브 이게 좀 오랫동안 살아있어야 돼요. 아, 이 원주가 잡혔고 예, 비글비글 돌아주면서 지금 랠리를 다 이쪽으로 바꾸고 달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첫 질럿은 지금 뒤로 잘 숨었습니다. 네. 예, 게다가 오질럿까지 계속 찍어주면서 앞마다 멀티 빨리 가져가는 게 아니라 본진 자원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한 대 됐어요. 예, 그렇죠? 게다가 지금은 가스통까지 지으면서 뭔가 질럿으로 압박한 이후에 콤보를 넣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초반부터 압박이 거셉니다, 허영무. 네, 네. 거센 압박인데 방어 또한 너무 훌륭합니다. 그렇죠. 아, 김정우 정말 아 수많은 팬들이 그 기대감, 압박감 있을 텐데 이거를 지켜내고 이걸 이겨낸 이거 추가 질럿 오기 전에 이 질럿 다 잡히게 되면. 이건 정말 허영무 선수의 경기 어렵게 어렵죠,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 잡혔고. 예, 배짱 있게 확장부터 지금은 시도한 이런 빌드가 아니라 아, 봉진 안쪽에서 스포닝 풀을 짓고 이렇게 이제 출발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진에서 너무나도 잘 막는 상황이고요. 추가 중립 멀티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지금 본진 안쪽에서 질럿이 다 정리되게 생겼거든요. 이래서 김정우가 강하다는 네.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찔러도 거기에 대한 대응 맞대응이 잘 되는 게 김정우예요. 지금 김정우 선수 보시면요. 가장 잘한 부분이 뭐냐면 원래 이렇게 되면 7시의 처리가 펴져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 기온을 누를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7시에는 혹시 모르니까 해처리해서 드론도 생산하지 않고 앞마당과 본진만 알뜰하게 지키고 다 막은 다음에 생산. 정말 꼼꼼한 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할 게 우선순위가 뭔지가 벌써 계산이 딱 끝난 거예요. 네. 질럿지 이르기로 뭔가 변수를 만들어내거나 물론 뭐 드론보다도 저글링을 좀 많이 찍게 만든 이런 상황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허영무 선수 입장에서는 질럿으로 상대방의 어떤 드론도 좀 잡아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글링도 조금 더 소비시키는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그거 자체가 막혔죠 지금. 그럼요. 자 그러니까 역공이죠. 자 김정우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입고 두드리면서 질럿 숫자 받고 네, 드라군 뒤로 좀 최대한 늦게 빠지게 만들면서 오버런드를 집어넣었죠. 네. 상대방이 역시 택트리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네. 본진 안쪽에 깊숙이 지어놓은 것도 좋은 거였어요. 그러게요. 네. 자 김정우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허영무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 카드가 또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태클을 확보를 했는지 아니면 이제 병력을 지상병력 그러니까 질럿 위주로 조금 더 확보를 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을 텐데 지금은 오버로드를 찔러넣어서 게이트 숫자 확인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프로토스가 드라군까지 확보를 해가면서 태클을 확보하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허영무 선수가 멀티가 느리다라는 걸 알지 않았습니까? 히드라 적당수만 생산해서 압박을 하고 저글링을 한번 딱 찍어서 상대방의 앞마당 지역에 캐논 지어지기 전에 타이밍을 잡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런 식의 기회를 잡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김정우 선수는 승리의 처리까지 무난하게 지나갔고요. 예. 아, 저글링 안쪽으로 들어가서 정찰도 됐어요. 예, 결국 저글링이 들어간 게 정말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지금은 어떤 식의 태클을 타고 있는지 그러니까 커세어를 한기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커세어 이후에 다크템플러를 빠르게 생산하면서 무언가를 하는지 아니면 코어가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을 텐데 저글링 두기가 들어가서 확인을 했어요. 네, 궁금한 것에 대한 정확한 해답까지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김정우를 어떻게 날려야 되냐고요? 네, 일단은 오버랜드 잡으면서 말씀하신 대로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이거 잡고 상대방 본진 같은 체제 확실하게 파악한 다음에 앞마당만 안전하게 지키게 되면 그래도 어찌됐던 간에 이제 히드라가 스피드업 된 걸 보고 앞마당 가서 히드라 숫자를 빨리 봐야 돼요. 네. 그런 다음에 앞마당이 결국은 캐롤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밖에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겠죠. 보고 바로 대처해야 됩니다. 네. 자 허영무 선수 아 진짜 고향에 와서 또 어머님도 만났고 기왕이면 어머님 보시는데 여기서 멋지게 승리하는 모습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과연 그럴 수 있을지 그러기에는 상대하는 김정우가 너무 요즘 분위기 좋고 나가는 대로 다 이겨주고 있거든요. 예, 커세어와 다크템플러를 태클을 빨리 확보를 해서 만약에 커세어도 허무하게 죽고 다크템플러 하나 허무하게 죽고 이러면은 이 히드라 웨이브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택한 것이 바로 이제 드라군의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하면서 드라군으로 일단은 막아보겠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끝났어요. 끝났어요. 사업을 그렇죠. 예. 사업을 끝난 상태에서 지금 히드라 수가 너무 어중간하거든요. 이건 공격도 아니고 수비도 아니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오히려 허영무 선수가 좋아할 만한 상황이죠. 네. 암만한 넥서스가 늦지만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 완성이 돼서 잘 돌아가는 상황이 된 거고 아직 커세어의 활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 그럼요. 지금부터 시작일 수 있어요. 예. 잘 모아야죠. 지금 히드라 어정쩡한 숫자가 만약에 상대방의 이 암마랑 쪽을 깨기 위해서 만약에 들어가다가 이 질럿과 드라군에 의해서 결국 막힌다 이러면은 굉장히 어중간한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버로드 계속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요. 히드라 숫자가 암마랑을 밀어버릴 정도가 안 되고 그렇죠. 만약에 히드라가 죽어버리게 되면은 네? 되게 어정쩡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미 상황이 그렇게 흘러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허영무 선수가 인구수도 상당히 앞서는 가운데 이 커세어가 계속적인 정찰하기 때문에 자원 낭비라는 게 없죠. 항상 최적화된 병력만 나온다는 것이 지금 김정은 선수의 방목을 잡을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중간에 질럿 찌르기는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만 그러나 허영무 침착하게 또 경기 플레이하고 있어요. 예, 질럿 찌르기는 어이구 이것도 히드라가 몰려있다가 네. 드라군의 사정거리가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오그레이드가 되죠? 예,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질럿을 이렇게 하나씩 잡아먹는 이런 컨트롤이 안 돼요. 네. 게다가 여기 파워타워가 없고 네. 파워타워가 없어요. 예. 자, 게다가 그냥 파워타워를 짓게 만들었죠. 지금 타이밍은 저그가 부유해져야 되는 타이밍인데 다시 한번 가난하게 만들어서 템플러 테크트를 타게 되면 프로토스는 계속 부유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맞습니다. 게다가 앞마당 쪽에 이미 프로그가 붙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테크가 올라가는 가운데 앞마당에서 가스통도 이제 지어서 가스를 채취하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프로토스가 앞마당에다가 캐논 하나 딸랑 지어놓고 나머지 테크가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게 계속 이제 프로토스에게 압박받고 이제 뭐 그 병력이나 또 스미라이 쪽에 신경을 쓰다 보면 어느 순간 히드라의 상속 유닛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무서운 대량 살상 무기 이런 것들이 허영문 손에 쥐어지게 된답니다. 자, 김정호 선수는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는 세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맞서 싸우는 일단 한번 배치. 싸워볼까요? 그렇죠. 일단 대치하면서 어느 정도 이득만 보고 빠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드림 네. 많아요. 네, 질러 소모하면서 어차피 드래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든 럭커가 한번 나와서 수비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걸로는 하면 안 되고 일단은 수비하면서 7시까지 지금 확장을 뭐 해준다거나 그런 식의 판단을 하면서 럭커로 시간을 버텨야 돼요. 네. 자, 침착하게 양 팀의 오늘 첫 승의 그 분위기, 물꼬를 트는 역할이 바로 이 김정우와 허영무예요. 예. 자,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팽팽하게 진행이 됩니다. 예, 김정우 선수는 최대한 지금은 좀 부유하게 어쨌든 김정우 선수도 공격적으로 출발을 했고 상대방이 만약에 드라군 태클을 타지 아니 그 드라군의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템플러 태클을 타려고 했을 때 병력의 양이 적지 않습니까? 그때는 히드라로 밀어버리기 위해서 히드라를 어정쩡하게 모았다가 그 공격 자체가 좀 실패를 한 상황에서 운영으로 선회를 한 네.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동권은 지금 허영무 선수가 공격권은 잡고 있었어요. 그럼요. 자, 그런데 8시 가만히 있지 않고 허영무가 그렇죠. 한 찌르죠. 여기서 한 번 더 김정우 선수가 결정받게 되면 이거 정말 답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막아주는 건 좋은 네. 상대방 러커 나왔지 가난한 상태에서 부유해지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이거 여기 들킨 것 같은데요. 자, 예. 일단은 봤을 것 같은데요. 여기 게이트웨이를 뭐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들키지 않았으면 예 게이트를 바로 3시에 뭐 연결 넥서스 짓는 것도 좋습니다. 네. 자, 게이트를 하나 건설을 해서 다크가 나와도 되고요. 뭐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템플러 테크가 이미 올라갔고 로보틱스 테크도 앞마당 쪽에서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우 선수 여기 게이트웨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네요. 여기서 다크 템플러 생산해서 7시 쪽 본진 안쪽에 드론이 붙으면 다크테블러가 몰래 썰면서 다른 곳에 견제가 또 갈 수 있어요. 네? 예. 자, 근데 못 본 것 같은데요? 지금 김정 네. 봤네요. 예, 봤네요. 딱 건물 지을 때 가서 네. 이런 식으로 맞게 되면 지금 바로 이 자원 250을 아껴서 바로 넥서스를 짓는 게 가장 좋은 판단이었었는데 일단은 김정우 선수의 수비 또한 초반에 잠깐 흔들리는 것 같았었는데 예. 침착함을 찾았네요. 아주 두 선수가 모두 다 날카롭고 정말 그러니까요. 최선의 네. 판단을 하니까 굉장히 좀 그 경기가 빡빡하게 또 느껴집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 시작하기 전에 미안해요. 김정민 해설이 야, 이 경기 진짜 빡세겠는데 이런 얘기를 네. 하지 않고요. 네. 야, 김정민 입에서 빡세겠는데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오늘. 예. 얼마나 치열할 것 같으면 이런 표현이 나오겠느냐고요. 아, 그런데 자 김정우 네, 러커까지 제동해서 들어가죠. 옵저버가 이미 나와있고 한번 찔러보기 예, 입으로 좀 싸워주고 질러서 네. 소비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하이템플러의 사이렉스톰이 완벽하게 떨어지기 전에 자 스톰이 떨어지기 전에 스톰은 이거 드라군 진짜 많이 줄러버리는데요. 이거 자 스톰 없나요? 그냥 밀리는데요. 이거 진짜 너무 험한데요. 지지 네, 이거 김정우 선수의 타이밍이 좋았던 것도 맞고 이런 바에는 아예 지렛을 빼놓지 않았으면 어떻게든 맞게 막았을 것 같은데 네. 허영훈 선수 굉장히 허무한 패배를 저희가 이거 빡세다 이런 표현을 쓰자마자 네. 순식간에 경기 이렇게 그러네요. 아니 근데 왜냐면 허영무에게 시간이 조금만 더 주어졌더라면 이거는 당연히 막는 그림이었는데 상대가 막지 못하는 그 타이밍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비집고 들어갔냐고요 김정우.